여기에 오리지널 샤프란인데요. 작년 가을에 꽃이 폈거든요. 그래서 겨울 동안 내내 여기에 잘 있다가요. 이제 봄 되면 이게 잎이 죽어요.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이거를 막다 뽑거든요. 이렇게 뽑으면 뽑혀요, 이렇게. 근데 뽑아버리면 나중에 가을 때가 새순이 나오는데 그 전에 비나물인 줄 알고 덮거나 이렇게 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관을 하느냐 하면 구근을 캐서 보관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또 분실할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따올 거예요. 이러면 지저분하잖아요. 그냥 나오면 이렇게 댕기머리 땄듯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 그리고 샤프란 요것도 구근인데요. 모든 저 백합이나 아니면 특히 히아신스 있잖아요. 심을 때 얇게 심으면 자구는 많이 나오는데 모두 구근이 안 굵어져서 꽃이 잘안 피거든요. 그래서 구근의 2배 깊이로 심으라고 하는데요. 히아신스도 한 2배, 한 3배 가까이 깊이 심어야 돼요. 이것도 제가 샤프란도 한 3배 깊이를 심었거든요. 근데 원래 이게 자구도 많이 났어요. 내년에는 번식을 많이 할것 같은데요. 아, 벌써 막 으스러져요. 이게 시기가 늦었어요, 지금. 조금 약간 파랄 때 이렇게 따놓으면 이쁘게 지금 오래갔는데 지금 이렇게 말랐거든요. 그냥 대충 문제가 없는 철사로 묶어놓을게요. 이렇게 놓으면 가을에 새싹이 다시 날 때까지 분실 안 하고 그대로 있는답니다. 이거는 지금부터는 뭐 밖에서 물줄 필요도 없고 비 맞을 필요도 없어요. 이렇게 시원한 비 맞지 않는 곳에 저는 복도에 놔둘 거거든요. 햇빛 안 봐도 돼요. 그대로 요 새싹 나올 때까지 놔둘 거예요. 내년에 요 웃비료로 약간 영양제만 조금씩 주면 돼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샤프란 세계에서 가장 비싼 향신료입니다. 암술 따다가지고 향신료를 만드는데요. 아, 가을에 참딴 향신료 어디 놔뒀는지 모르겠네. 아, 그거 먹어봐야 되는데. 오늘도 용 놔주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